언니, 언니, 언니 나왔어. 아이고, 아이고 일찍 왔네. 밥상. 어머머머머, 일찍 왔네. 아이고야 힘들었겠다. 언니 어떠한 게 샀지? 아유 쓰지 맞았네. 또 옷 사가져. 너들 옷 사가져지 말라고 내가 맨날 그 얘기해도. 있을까 싶어서 몇 가지 사봤어. 야 이사 오냐?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오냐?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냐? 택시비도 많이 들었겠네. 아니네. 폭탄 터지는 소리 같이 펑 하면서 밥이 안 되더라. 뚜껑이. 사다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아이고, 안 그러면 내가 내려가야 될 텐데. 너무 잘했다. 잘 됐네. 택배도 잘 오지 않는 산간호지. 외출이 힘든 어머니를 위해 동생과 자녀분들은 종종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다 주곤 한다네요. 야, 벌써 배고플 텐데 우리 밥 먹자. 아이고, 그럴까? 난 언니. 나 언니 해주는 국수 먹고 싶은데. 국수? 그래. 국수를 먹고 싶어. 새참으로 식사로 눈만 뜨면 국수를 끓였던 어머니에게 국수는 징그럽고 눈물 나는 음식이라는데요. 이거는 미는 것만 해도 일이겠는데. 일이죠. 예, 그래서 팔이 아프고부터는 이 국수를 잘 안 해 먹었었는데 동생이 먹고 싶다니까. 우리 언니는 뭐 하도 손님이 여기 많이 드시니까 사랑하는 계시고 많이 옛날에 많이 밀었지 뭐. 추억이 담긴 국수를 만들며 자매는 그리운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런 말씀도 재미있게 하시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자주 왔었는데 막 우리 신랑 목까지 다 할라 그랬어. 그렇게 잘해주셨어. 그래 내가 여기 거의 와서 살다시피 했었는데. 마누라한테는 이뻐 안 하면서도 처제들은 뭐 이뻐서 마누라는 이쁘다 소리를 안 했어. 자정이 많으셨어. 잔정이 많으시고. 평생 예쁘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애둘러 표현하던 남편. 동생과 함께 만든 국수 한 그릇이 몸과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라봅니다. 먹자. 맛있게 됐는지 모르겠다. 아니 애썼어. 국수 동생 국수 해주느라고. 네가 거들었으니까 그렇지. 아, 진짜 오래간만에 먹은다 언니야. 괜찮어? 역시 언니 해니까 최고야. 언니 나중에도 또 해줘야 돼. 그래. 올 때마다. 원하면 해주지 뭐. 결혼한 후 한동안 고된 시집살이 때문에 동생들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는 어머니. 동생들도 언니의 사정을 알기에 더 애틋하기만 한데요. 언니. 고마워. 건강해. 조심하고. 그래 잘 가. 동생이 다녀간 후 어머니가 새 한복까지 꺼내 입고 어딜 가시려나 봐요. 문경 이하령 고개에서 이제 교통사고로 이 무릎에 연골이 하나도 없이 그냥 다 하고 막 뭉그러져 버렸어. 뭉그러져 버리고 그 다리 한쪽 다리 때문에도 수술을 한 20번 했으니까 평생을 병원 생활로 그냥 하다시피 하니까 돈이 남아나질 않더라고요. 아들들 한테도 손을 벌렸어요. 뭐 워낙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니까 그러고 자신이 없다.
내가 생을 마감하겠다. 아, 그래요? 그 아버지가 선택을 그렇게 하신 거네. 예. 그런데 제가 반대를 못했어요. 20번의 다리 수술과 합병증으로 인한 추가 수술로 종국엔 폐혈증까지 얻게 된 남편. 27년이란 긴 세월, 쪽잠을 자며 남편을 돌보는 사이 어머니의 몸도 서서히 무너져 내렸는데요. 여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여보 사랑했습니다. 남은 여생 살다가 마지막 날에 당신 곁으로 갈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됐던 부부. 어머니는 아픈 몸으로 여전히 남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사거나 밭도 부식 중에 무너진 곳이 있으면 이장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남편 산소에 다녀온 후 아팠던 뼈마디에 통증이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아픈 날엔 어머니가 꼭 하시는 일이 있으시대요. 바로 일기 쓰기랍니다. 이거 우리 영감님이 별세하시던 날 제가 쓴 것입니다. 영감님이 별세하신 날 부디 부디 극락왕생하소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시고 영면하소서. 님이여, 다시는 불러볼 수 없는 나의 님이여. 고통 없는 곳에서 사랑했던 사람들 만나 행복하소서. 2020년 10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이 어머니에겐 마치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데려왔어. 남의 자식 데려왔어. 고생만 시키는 자신이 너무 미약하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 소리는 사랑한다 소리는 한 번 못 들어봤지만은 미안하다 소리는 자주 들었어요. 그걸 행복으로 알고 낙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이 떠난 날부터 써온 일기장. 원래 어머니의 일기에는 반평생 역사가 담겨 있었는데요. 우리 영감님이 내가 40년 동안 써놓은 일기장을 태워버려서 몇 년을 안 썼는데. 아버님 왜 그러신 거예요? 거기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물 범벅이 된 일기가 많으니까 그걸 두고 보면은 자손들이 가슴 아프다고. 그런 거는 아예 없애버려야지 마음이 편하다고.